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서 일부 후퇴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주간 단위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보고 화들짝까지는 아니고 살짝 좀 놀란 눈치였는데요. 이런 분위기 잠시 후 마감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요했던 경제 지표가 함께 발표가 되면서 그간 올랐던 상승에 잠시 쉼표를 찍었던 뉴욕 증시인데요. 그 안에서도 주요 이벤트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시그널들 빠르게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전장에서는 사상 최고치 기록했던 다우와 S&P 500 지수인데요. 이날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하락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0.1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5%, S&P 500 지수 0.2%가량 내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CPI에 의해 화들짝 놀라면서 좀 낙폭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이 놀란 마음이 조금씩 진정이 되면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에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조금 정체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놀람이 시장에 좀 있었고요. 또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신규 건수 기준 25만 8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무려 3만 3천 건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용시장도 괜찮은 것 맞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불안감들이 있었는데요. 지표 관련해서는 또 사인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폭 하락했던 이날 시장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 그리고 보합권에 머무른 종목이 조금은 거무튀튀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오르거나 내린 종목보다는 큰 움직임 보이지 않은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죠. 빅테크 안에서도 좀 나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내렸는데 엔비디아는 1%대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또 AMD도 이날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4%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전장에서 반독점 이슈로 기업 분할이 강제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이날은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메타가 1%대 하락, 아마존은 0.8% 강세, 그리고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0.95%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이날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주 함께 뛰어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부터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볼까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내림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0.4%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AI의 선두주자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꼽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목표 주가는 기존 $515에서 $500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는 점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클래스 C 주식 이날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전날 지금 기업 강제 분할 이슈를 놓고 좀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말하길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도 그들은 구글을 택할 것이라면서 12월에 이제 구글이 역제안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나름 낙관적인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향후 알파벳의 주가 추이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로보택시가 공개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가림막을 한 차량들만 인터넷에 많이 사진이 올라왔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공개가 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고요. 또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일지, 차세대 전략은 어떤 것으로 내세울지 많은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 이날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주가는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AMD는 4%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AMD가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항할 새로운 AI GPU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말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내년 초부터 출하될 예정인데 현재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90% 이상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AMD가
박차를 가하면서 경쟁에 속도를 붙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날 시장 반응을 보면요. 시장의 반응, AMD의 신규 칩에 대한 반응이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 주문량이나 시장 평가에 대해서 또다시 AMD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이날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CEO와의 단독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블랙웰 12개월치 주문 꽉 찬 것 맞고 호퍼 GPU 수요도 계속해서 강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그동안 꼽아왔었는데 이 탑픽에 대한 자신감은 더욱더 강해졌다라면서 엔비디아에 다시 한번 힘을 붙여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이 지금 플로리다주를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영상으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위력은 강했습니다. 지금 바닷바람에 야자수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야가 잘 안 보일 정도로 폭풍우가 굉장히 강하게 몰아치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허리케인이 닥치기 전에 이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보험주는 내리고 발전기 관련주는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죠. 하지만 생각보다는 약하게 그래도 플로리다주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원래는 5등급의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주에 가까워졌었는데 3등급 허리케인으로 상륙을 했고요. 그리고 내륙으로 진입을 하면서 1등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나왔고 또 피해를 입은 곳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위력이 약하게 진입이 되면서 보험주 이날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특히 플로리다주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니버셜 보험 11%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발전기는 태풍이 오기 전에는 상승했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이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관련주도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전국 지지율부터 보시죠. 많은 곳의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국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보시면요. 해리스 관련주로 꼽히는 태양광 관련주 대체로 하락을 했고요. 트럼프 관련주로 꼽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 지지율에서는 해리스가 앞선다 하더라도 일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박빙의 승부로 인해서 대선 관련주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날 국채금리는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CPI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년물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10년물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이 하락한 것은 지금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사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체크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밤 사이에 3.56%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지금 허리케인이 상륙을 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플로리다주의 주유소는 25%가 지금 석유가 동났다고 합니다. 그런 강한 수요에 또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그리고 11월 FOMC의 스몰 컷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금값도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0.51%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자세한 지표 관련 이야기부터 기자와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영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월가의 반응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결론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조금 뜨거웠고 고용지표는 꽤나 경직됐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 결정에서 중요도는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지표에 맞춰져 있고 그런데 오늘 나온 고용지표는 사실 일주일마다 나오는 것으로 비농업 고용지표나 일자리 수, 실업률보다 영향력이나 중요도가
다소 덜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인지 월가에서도 평가가 이와 비슷했습니다. 먼저 카슨그룹의 소누 바르헤스의 글로벌 거시 전략가는 이번 CPI 결과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며 영향을 받아 소폭 예상치를 상회했다며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휘트니 왓슨 채권 공동 책임 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여전히 연준의 주도권은 고용시장에 있다며 11월 고용지표가 향후 연준의 정책 속도와 강도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역시 더 주목했습니다. 또 BMO 캐피탈의 이안 린겐 미국 금리 전략 담당 총괄도 이날 발표된 지표들은 11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화시켜줬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실제 이 같은 지표들이 발표된 직후 CME FedWatch Tool에서는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이 94%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일 80.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빅 이벤트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로보택시 이벤트를 열 예정인데 월가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네, 테슬라에게는 10월이 상당히 중요한 달입니다. 3월 인도량과 지연됐던 로보택시 공개 또 실적 발표까지 일단 첫 번째 단계인 3분기 인도량은 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망스러웠고 여기에 작년 1년치 인도량 수준을 올해에도 그 정도만이라도 이어가려면 남은 4분기에 한 51만 대 이상의 인도량 성적을 보여야 하는 만큼 부담은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스텝인 로보택시가 공개되는 날인데요. 당초 일정보다 한 두 달이나 연기된 만큼 기다린 만큼의 보상이 되어줘야만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잠시 후 오전 11시 이 행사가 미국 LA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10일 저녁 7시에 해당되고요. 기존 행사들이 주로 테슬라 사내 행사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일각에서는 행사 장소와 또 저녁이라는 시간대를 염두에 보면 다소 영화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7월 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를 못 믿겠다면 테슬라 주가에 투자하지 말라고 발언한 적도 있는 만큼 그 자신감을 결과물로 보여줘야 할 텐데요. 월가 반응은 신중론과 기대가 엇갈립니다. 먼저 신중론 입장에서는 과거 머스크가 2016년 당시에는 2017년이면 자율주행으로 미국 대륙 횡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점, 또 2019년 발언에서는 2020년 초면 자율주행 100만 대가 도로를 질주할 것이라고 했던 점, 이같이 내뱉은 말 다수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점을 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우버나 맥도날드 등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으로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테슬라가 발빠르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보여줄 것인지 또 FSD 시연, 내년 말이나 2006년 사이버캡 도입 가능성 등은 분명 기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마켓워치에서는 사실 이번 공개 행사를 테슬라의 팬파티라고 표현했는데요. 테슬라 주식의 색깔을 보여주는 수식어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결국 이성이냐 감성이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 방향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면 장 중일 것이라 또 2차 전지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PI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중요한 일정들 남아있을까요? 네, 오늘 한국 시각으로는 저녁 9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월가 전망치로는 전월비 0.1%, 전년 동월비로는 1.6% 증가하며 나란히 8월보다 0.1%포인트씩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역시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에는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되고요.
또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와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과 웰스파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블랙록 실적도 개장 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